안녕하세요. 축복학세를 얻은 이후로 결투장을 일단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축복학세가 공성전에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에반한테 축복을 끼워서 월요일 어려움 공성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반을 굉장히 오랜만에 일단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45%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공성전 루디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루디의 평타나 돌격이 전부 다 한 번씩만 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45%만 또 깎이는데 이게 또 반사댐감 캐릭터한테는 요게 또 한 번 더 데미지가 감소된다고 해서 45%가 아닌 22.5%만 깎인다고 하길래 요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템 같은 경우는 일단 속속에다가 생생으로 해서 일단 방어구를 좀 튼튼하게 세팅을 해봤고요. 사실 45%만 깎이기 때문에 방어구는 뭐 거의 안 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껴졌고 거기다 3옵션을 껴줘서 연속 공격하면은 턴감도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격에다가 이게 균방을 계속 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킬 감소도 하나 끼고 흡혈도 일단 추가로 이렇게 하나를 세팅한 상태고요. 그리고 델론즈 또한 약약 델론즈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길래 약공 10강짜리 2개 착용한 델론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 오공 조합은 이렇게 델론즈를 보호 진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헬레를 원래 항상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에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나가 아니라 카린을 넣어서 혹시나 모를 한 방을 대비해서 소생까지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펫은 또 1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혼자서 S급 달성하기 출발합니다. 이제 2라운드부터가 약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헬레를 데리고 오면은 챈슬러의 참격이 상당히 간지러운 수준이었었죠. 하지만 지금 헬레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챈슬러의 참격을 막고 부분적으로 또 힐을 넣어줘야 되는 거라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덱 같은 경우는 지금 공카에서 정보를 보고 일단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축복이 육성이면은 제가 볼 때 굳이 에반을 안 쓰고 헬레니아를 써도 일단 그대로 댐감 효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반사댐감이 적용이 되니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보호막도 적용이 되는 에반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이런 식으로 지금 참격 맞고 나서 피가 전부 다 실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심해줘야 되고요. 지크가 지금 죽어버렸는데 바로 살리고 가면 되죠. 일단은 지금 델론즈 자체가 광역 공격이 굉장히 약하고 이게 또 쿨이 굉장히 긴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리엘까지 써줘야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라운드도 일단 동일하게 광의의 검을 맞고 원래 지난주에 축복을 바로 구해서 어공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3라운드에서 카린이 저격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실패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새벽이라서 피가 별로 안 깎였는데 일단은 최대한 앞줄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일단은 지금 각성계지가 좀 찼는데 일단 주격부터 한번 박아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약공이 거의 풀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참기 계속 날라오니까 최대한 빠르게 앞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성 스킬이 이제 하나 남았죠? 참격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3성감이 남아있는 상태. 일단 금방부터 한번 더 쓰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 다음에 이제 루디 돌격 같은 게 다른 캐릭터들한테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보호막을 한 번 더 제거를 해주고 앞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연속 공격이 지금 계속 루디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참격 위험하다. 일단 힐 한번 쓰고 지금 카린한테도 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육성 축복이면은 리나를 일단 그대로 써봐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지금 에바리 튼튼하게 잘 버티기 때문에 카린을 쓰게 되면은 이게 전체 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와 이거 저번주에도 이랬는데 일단은 벌써 소생이 한번 사용이 됐고요. 이게 초반에 세팅하는 게 기존 조합으로 할 때보다 훨씬 좀 까다롭기 때문에 룩만 잡으면 이제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약공이 터지면은 그렇지 잡아버려. 요거만 잡아주면은 한 번만 더 투탕 던지면 안 돼. 투탕 던지면은 아리엘한테 들어간다. 한 번 더 지우고 금방 빨리 켜야죠. 평탄 하나로 큰일 난다 지금. 빨리 오케이 약공으로 잡으면서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힐로 다른 캐릭터들 피를 풀로 유지만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착용한 에반이 어느 정도의 댐감 효과를 가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노광폭일 때 2620이 들어갔습니다. 요게 에반 최대 체력의 22.5% 정도만 깎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연속 공격으로 피 한번 채워보죠. 20% 정도 피 깎이고 거의 40%를 채워버리고 1대1 써도 이길 것 같은데. 풀감이 조금만 더 세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축격 한번 막아봅시다. 약공이 풀로 세팅이 됐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초계를 한 번 더 시키고 이게 지금 균방 풀을 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반격을 최소화로 해놨기 때문에. 잠깐만, 지크 위험하죠? 균방 바로 쓰고. 이게 다른 캐릭터들이 광폭 상대일 때 평타를 맞으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평타를 요렇게 에반한테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도 2620 요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에반의 체력 22%가 한 262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버리로 세팅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격 쿨에 맞춰서 최대한 균방을 계속 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최대한 지크로 스킬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서버리도 쓰고. 이게 델론즈한테 지금 쿨감 보석을 안 줬나? 지금 거의 90초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점수를 좀 더 빨리 올리려면은 아무래도 에반이랑 델론즈한테 전부 다 쿨감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쿨 남았죠? 균방 돌아오고 균방 한 번 더 키고. 이게 보호막도 역시나 댐감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카린의 피를 좀 풀피로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600만 깎였고 드디어 풀피 세팅 완료됐죠? 뭐야 왜이래? 광폭 상태인데 와 약공이 안 터지지? 약공 감소를 찍으면 안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평타가 다른 캐릭터한테 들어가버리면은 이게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와 드디어 4차 광폭이 됐습니다. 평타가 일단 2620이 깎이는 거 보니까 일단은 22.5%가 2620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돌격을 맞았는데도 에바피가 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이 한 대만 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상한 게 전부 다 풀필 때 돌격이 들어오면은 약공이 안 터져도 델론즈나 2번 캐릭터한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균방을 최대한 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균방에 기절 반사가 한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균방을 잘 맞춰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델론즈가 변신으로 들어갔는데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딜을 뽑아내면서 100만 점을 넘기고 34턴을 넘은 상태인데도 뭐 안정적으로 계속 딜을 넣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른 캐릭터들한테 스킬이나 평타가 안 들어가게만 조절을 잘 해주면은 거의 무한정으로 공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지금 언제 얼마 동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거의 한 시간은 좀 달려야지 S급이 될 것 같고요. 규모 한 번 더 키고 50턴이 지났는데 자 200만 점 넘겼죠? 근데 아직까지도 데미지는 2620이라는 점 거의 무한으로 공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카린이 실수로 죽어버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힐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2620만 깎이고 이게 또 연속 공격으로 피를 거의 한 40%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쿨만 잘 돌려주면은 지금 한 80만 점 정도를 더 먹고 대망의 혼자 500만 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공성이 패치된 이후에도 혼자서 S급이 될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지금 상태라면은 70만 점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태인데 계속 한번 쿨 돌려서 카린이 없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나무 박아주면서 와 벌써 지금 카린 죽은 지가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고요. 이게 기절이 지금 에반한테 걸려버리면은 끝날 것 같은데 최대한 균방을 좀 빨리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하면 평타라도 좀 잘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서 벌써 지금 한 30% 깎였죠? 연속 공격으로 그렇지 이렇게 버티면 되는데 여기서 돌격이 한 번 더 80턴 지났죠? 그런데도 2620 빠르게 지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돌격이 방금 들어왔는데 지금 쿨이 안 맞죠? 이렇게 되면 지금 기절 걸리면서 바로 끝나버릴 텐데 아 최대한 좀 빨리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킬을 안 쓰고 평타를 빨리 보내는 게 아마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점수도 빨리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순간이 돼버렸습니다. 330만을 다 넘겼고 평타 나가면서 자, 요거 써서 한 번 더 유도시키는 쪽으로 가죠. 와 이게 지금 몇 번 해보면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평탄을 다 변기고 벌써 반피 남았죠. 자 군막품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인 해제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자, 요거 쓰고 돌격만 안 들어오면 한 번 더 들어가면서 버틸 것 같은데 자, 균방 들어가고 힘 쓰면 되겠다. 너는 방준 나는 균방
오마게 한 번 더 차단을 해주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힐까지 줘도 좀. 아 뭐야 힐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50% 남았죠? 하지만 사신나무부터 쓰고 버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기절이 걸려버려서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데 2턴 지나기 전에 지금 다음 평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카린을 컨트롤 잘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종료가 되면서 아 정말 아쉽게도 60만 점이 부족한 상태로 종료가 됐습니다. S급이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250만을 넘겼기 때문에 공헌도는 그래도 이렇게 최대를 받아버렸습니다. 개꿀. 선반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